중요한 시험 당일에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제대로 실력 발휘하지 못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오래 준비한 시험일수록 시험 당일날의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성 검사나 면접 등 중요한 자리에서 과도한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해요. 바로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흑백 대비에 크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 문양의 흑백 그림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칸딘스키의 30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주의력과 집중력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중요한 날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긴장감을 좀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청산 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쟁취할 수 있는 실용적인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권수미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우리는 항상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말의 힘과 그 떨림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 강연을 들으면 좀 다들 면접에 신이 되어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준비를 한다면 그 준비한 만큼의 결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권수미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치 교육을 하고 있는 권수미 원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표정을 보니까요, 굉장히 표정이 밝으신 것 같은데 손을 이렇게 한번 한 손을 앞으로 이제 내밀어 보시고요. 표정을 보니 소통이 굉장히 잘될것 같습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앞으로 손을 쫙 내밀어 보는 거예요. 저랑 손이 마주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손을 이렇게 하셔서 목소리를 들으니 말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시작. 표정을 보니 보니 소통을 소통이 굉장히 잘될 잘하실 것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두 사람이서 같이 마주치고 해야지 재밌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 배치상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자, 두 번째, 시작. 목소리를 들으니 들으니 말을 말을 굉장히 굉장히 잘하실 것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발성 수업부터 막 해서 목소리에 좀 힘을 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말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또 칭찬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물이 두 컵이 있어요. 물이 담긴 두 컵이 있는데, 한 컵에게 계속 넌 너무 깨끗해, 넌 너무 맑아, 넌 너무 아름다워라고 이야기를 했던 물과, 그리고 한 물에게는 넌 너무 더러워, 넌왜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시 책을 통해서 접해본 분 있으신가요? 네, 결정체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가 어떤가요? 예쁘다라고 칭찬을 네. 해주는 결정체가 아주 예뻤는데 맞아요. 못생겼다, 너 나빠 이렇게 한 데는 막 지글지글 이상해졌어요. 맞아요. 그 물은 알고 있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만큼 말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고, 이것과 비슷한 한 예로 양파를 봤었을 때에도 두 가지 양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계속 넌 너무 예뻐,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와 넌 너무 못생겼어라고 했었을 때 성장하는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은 건강하게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하면, 중학교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수미야, 너는 뭘 해도 될 사람 같아 라는 이야기를 무심결에 한번 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는 뭐 그래 하면서 넘겼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거나, 그리고 어떤 역경이 왔었을 때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이 된다, 말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만의 어떤 힘이 되는 그런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강의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뭐 취업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대기업 강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먼저 이제 강의를 접하게 됐어요. 강의를 막 하다가 말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말의 재미를 느끼던 중에 막 교육 영상을 찍을 일도 있었어요. 막 영상을 찍다가 보니까 우리 MC분도 방송을 하고 계시지만 방송을 하면 잘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또 어느 날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되고 리포터와 MC로서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방송도 하고 내가 강의도 했으니까 이런 나의 경력들을 녹여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랬다가 찾게 된 것이 바로 스피치였습니다. 강의만 막 하신 분들은 강사라는 프레임 안에서 좀 답답한 생각과 답답한 강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방송을 하는 분들을 보면 방송 표현력은 뛰어난데 강사로서의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장점을 모아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스피치 강의가 된 거죠. 스피치에 관심 있으신 분도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 관심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계속 했던 일은 강사와 방송, 스피치. 결국에는 저의 keep going, 제가 계속 가는 길은 말로써 가는 길이구나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막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바뀌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평균적으로 살면서 세 번 정도 사람이 직업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하면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keep going,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그 일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고 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좀 더 결정을 내리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살면서 우리는 몇 번의 기회를 만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세 번 정도 만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세 번의 기회라고 하는데 다 만나셨나요? 제가 질문을 많이 들어보면 세 번의 기회를 다 만났어요라고 하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는 사실 저는 계속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왔다. 그러면 지하철 안에서 누구와 탁 부딪히면서 백마탄 원장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기회인데 그런데 이 기회가 오는데 우린 어떻게 해야죠? 잡아야 돼요. 잡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잡아야 돼요? 아, 잡아야 되죠.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매트릭스처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피하고 막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결국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질문이 너무 많아지면 좀 피곤해지긴 해요. 적정선을 조절해서 스피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데 86,400원이 여러분 통장에 매일 입금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 통장의 돈은 저축은 안 돼요. 매일매일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돈을 쓰고 싶으세요? 86,400원.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뭐 하시겠어요? 뭐 하고 싶으세요? 선물이요. 선물을 사겠다. 선물을 사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맛있는 거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걸 먹으면서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 뭐 선물 같은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86,400원이라는 것은 혹시 어떤 숫자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에 60, 우리 시간, 24시간을 곱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60이라는 시간을 곱했을 때,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초가 되는 거죠. 86,400초가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정말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역시나 준비를 잘 해가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더라고요. 살면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좋은 순간도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세월이 흘러가는데요. 누구나 바닥을 칠 때가 있고 좋은 순간이 있지만 바닥을 치는 그 순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바닥을 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시간을 짧게 해서 긍정적으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잘해야 되고 집중을 잘해야 되는 이 시스템이 반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준비를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눈 뜨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죠. 발표도 하시고 그리고 뭐 브리핑도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어떤 게 가장 두려우세요?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다들 긴장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긴장을 극복할 수 있는 본인의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다들 하늘만 쳐다보고 있죠.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송을 하시는 분들 저도 많이 알고 있고 저도 방송을 했고 하지만 그분도 항상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단련이 돼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좀 융화시킬 수 있긴 하지만 항상 긴장은 계속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긴장이 항상 되고요.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긴장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긴장을 떨칠 수 있는 본인의 방법을 만들어서 장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완성이 돼야지만 긴장을 떨치고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텐데요. 네. 자, 첫 번째로 심리가 있습니다. 심리라는 것은 자신감과 연결이 될 텐데 말할 때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라고 손 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앞에서 여러분 보면 표정이 어떠냐면요 약간 무섭거든요. 흉내 내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표정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라 제가 지는 거거든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표정을 풀어주고 그 표정을 끌어가는 건 어쨌든 연사가 해야 될 몫인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피곤할 수도 있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는 화자가 굉장히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자신감이 첫 번째인데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방청심원을 드세요. 뭐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떤 한정적인 순간 모면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 자신감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게 필요한 거죠. 기술적인 걸 다듬어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비언어, 외적으로 보여지는 나의 표정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목소리가 중요하겠고요. 내용이 중요하겠고요. 구조가 중요하겠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지만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자, 발표 불안 극복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1번 시작! 자신감을 가져라. 2번 기술을 장착하라. 3번 반복해서 연습하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좀 키우고 구호를 반복하면서 심리적인 자신감을 좀 채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자, 뇌 과학자 게랄트 휘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절하는 우리 모습 앞에서 발표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고 발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발표 불안은 두 가지의 얼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패 요소. 우리가 한 8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긴장되고 두렵다. 라고 하는 것이 거의 80% 정도가 일반적으로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긴장이 되기 때문에
자극이 돼서 더 집중해서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 자극으로서의 요소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긍정적 자극으로서의 요소를 더 넓혀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 당당한 발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발표 불안, 긴장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어간다면 어떡하지? 내 몸이 떨리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떨치기 위해서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기억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순간적인 망각 현상, 발표 불안의 전형적인 증상인 블랙아웃 현상을 떨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시나 마인드를 다시 해야 되거든, 가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자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일제히 청중들이 한 분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목을 하더라고요. 이분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건물 주인이셨어요. 그래서 그 건물 주인이 여기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리에 저는 보면 늦게 왔잖아요. 뒤에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시간을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친구 집에 딱 놀러 왔는데 친구가 이제 집 주인이죠. 근데 친구가 아우 야 미숙아 편하게 있어 막 얘기를 하면서 계속 시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막, 막 카톡 막 오고 막 이러면서 아우 편하게 쉬다가 한 3시간 정도 더 있어도 돼 라고 하면 이 미숙이란 친구가 편하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표를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계속 불편해하면서 무슨 생각할까? 라고 하면 결국에는 청중이 편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 시간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표에 임하고 면접에 임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바로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강하게 머릿속에 넣어둬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혹시 중요한 발표나 면접 잡히신 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주일 뒤에 내가 발표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내용적으로 준비를 계속해 와야겠죠. 해오면서 심리적으로 이미 트레이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발표를 못하고 계속 망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는 못해, 또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결과를 기다리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 나는 준비를 잘 하고 있어. 무리가 없네. 내용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듯이 계속 그 상황을 그려나가야 되는 거야. 자, 일주일 전의 상황 그렸죠? 자, 3일 전. 아, 내용도 탄탄하고 입에도 잘 붙고 문제가 없어. 지금 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날, 발표 전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새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자야 되거든요. 일찍 잠자리에 딱 들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요. 아침을 꼭 먹어야 돼요. 밥을 꼭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심으로 딱 든든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때도 이미지 트레이닝 계속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 표정도 굉장히 밝을 거고 내가 발표를 잘 했고 반응도 좋고 박수를 받으면서 내려오는 상황이다. 그리고 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는 상황을 계속해서 눈을 감고 몇 번씩 그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 방법이 굉장히 좋다라고 권해드리고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자, 이열 치열 훈련인데요. 긴장이 많이 되고 떨리잖아요. 이런 멘트를 하시는 분은 사실 아마추어를 가장한 고수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긴장되네요. 여러분, 제가 많이 떨고 있습니다. 아우, 낯서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좀 어렵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본인의 긴장감을 오픈했죠.
본인의 긴장감을 노출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의 긴장이 아닐 수가 있어요. 공유했다는 거죠. 공유를 하고 나서 그 상황에서 떨면 사람들이 아우 그래 너 많이 떠는구나 한번 보자 지켜보겠어 까만 안 두겠어 어우 너무 너도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거든요. 같이 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어우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 토닥토닥 이런 분위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긴장감을 오픈하라는 거죠. 괜찮습니다. 특히나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 면접관 분에게 답변을 할 때 아, 제가 면접을 잘 보고 싶은 마음에 준비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더 긴장이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비효감이 아니라 호감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엔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자신감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장착해야 돼요. 기술을 장착했으니까 결국에는 자신감이 또 생깁니다 라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자신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앵커링이 또 필요한데 이 앵커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저는 손발이 좀 차가운 편이에요. 그래서 제 심리적인 거죠. 저의 뭐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데 추운 날씨에 강의를 하면 더 긴장이 크게 되고 더 어렵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열을 만들기 위해서 손을 막 부벼요. 손을 막 부비고 온몸에 힘을 줘서 긴장하게 만든 다음에 딱 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열이 좀 발생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느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의 앵커링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운동할 때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하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본인의 하나의 앵커링이거든요. 스스로의 앵커링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손을 부비면서 막 긴장감을 푸는 것과 하나로 또 다른 건 제 발표고는 이게 뭐라고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저의 앵커링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스피치 구호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앵커링들 이 스피치 구호를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적극적이다. 나는 긍정적이다. 나는 행복하다. 좋습니다. 시작! 내가 제일 멋있다. 내가 스피치를 하면 모두가 환호한다. 나는 자신감으로 꽉 차 있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그렇죠.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내가 내 상황과 가장 맞아 내 사상과 일치하네 라고 하는 본인의 구호를 10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 내게 안 되거든요. 하나만 딱 정해서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앵커링을 해 놓는 거죠. 네. 우리 친구는 어떤 본인의 구호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는 박주희야. 난 엄마 아빠의 딸이야. 아 좋습니다. 이것도 나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앵커링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친구도 뭐 있을까요? 본인의 앵커링, 구호. 나는 할 수 있다. 그렇죠.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바로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구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첫 번째 스피치 발표부랑 극복 구호에 있었던 건데요. 리허설,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틀에 박힌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다 보니까요. 할머님이 얘기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계속해서 본인이 경험치를 좀 높여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긴장하지 말고 항상 당당한 스피치를 하고요. 말의 힘을 아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이 되셔서 실전에 많이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면접에서 말 정말 잘하기 힘들잖아요. 네. 저도 정말 어려움을 많이 느낀 적이 많았었는데 오늘 정말 많은 팁들을 주고 가신 것 같아요. 아니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시고 당당하신데 혹시 대표님도 뭔가 어렵게 느끼셨던 말하기 어렵게 느끼셨던 시절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항상 긴장하죠. 저도 지금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내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 긴장을 다 알게 하느냐 나의 선에서 나만 알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누가 봐도
저 사람 긴장하고 있구나 라고 보여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사실 언제였냐면은 처음 방송할 때였어요. 카메라 좀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시커멓게 다 크게 생긴 녀석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까지 큰 카메라는 아닌데 조그만 카메라를 하나 샀어요. 자주 봐서 친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죠. 너의 이름은 오늘부터 메라야 라고 딱 붙여줘서 메라야 잘 잤니? 나랑 좀 친하게 지내자. 나 좀 예쁘게 봐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카메라 렌즈 안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엄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니까 날 예쁘게 봐주실 거야. 엄마니까 날 잘 봐주실 거니까 긴장하지 말자라고 이제 트레이닝을 했죠. 정말 자기의 마음을 좀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부에서도 대표님의 강연은 계속되니까요.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